김천의 역발상으로 기자를 모았던 김천 김밥 축제가 지난 주말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SNS를 타고 입소문이 번지면서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먹어보기만 하던 김밥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봅니다. 단무지랑 오뎅 오이 넣었는데 제가 오뎅만 넣었어요. 지난해 MZ세대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김천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트렌드 조사를 한 결과 김밥 천국이라고 답해 역발상으로 기획한 김천 김밥 축제. 축제 시작과 동시에 구름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소풍이라는 주제에 맞게 가족과 함께 가을 추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친구 이모네가 갑자기 김천에 축제를 한다고 해서 왔어요. 김밥 안 먹긴 했는데 그 뭐 다른 것도 먹어서 좋았어요. 여기서 사실 축제를 할 만한 축제가 그렇게 없었는데 뭐 이런 거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가을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례 흑돼지 김밥과 톳김밥, 다담김밥 등 다양한 김밥이 소개되면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돗자리를 펴고 김밥과 함께 가을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추억의 수건 돌리기와 청기백기 게임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가 됐습니다. 김천시도 MZ세대의 트렌드로 시작된 김밥 축제를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김천의 먹과 맛 그리고 우리 김천의 속살을 보여주고 싶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김밥 축제를 통해서 우리 김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우리 김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는 첫 행사로 열린 이번 축제에 1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행사 평가 등을 통해 내년에도 축제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